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속히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한 경고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반면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안과 인사권은 적극 수용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사법개혁령을 내리고 대한민국 사법체제를 전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3일 150만 명이 모이는 반정부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자녀들에게 논문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의사 대물림을 하는 실태를 채널A 탐사보도팀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충격적인 실태 집중 보도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내가 몰래 그대로 바꿔줬어요. 경남 김해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갑자기 내려온 계단 방화 셔터에 목이 끼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오작동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3.3제곱미터, 즉 한 평에 1억 원인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오히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자살대교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서울 마포대교에는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문구들이 붙어있는데 이 문구가 논란입니다. 오히려 자살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제가 직접 현장 확인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검찰 수장의 적임자 이렇게 치켜 세웠었지요.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콕 찍어서 조속히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윤 총장을 향한 대통령의 비판 수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조속히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질타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수뇌부, 남성, 특수부 검사들의 의견에 치우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검찰 개혁을 통해 조국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검찰총장을 직접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윤 총장을 비롯한 현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이 담겨있다는 분석입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입니다. 검찰도 행정부 소속기관인 만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지시하는 개혁안을 윤 총장이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분간 검찰의 개혁 노력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개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총장 주변 수뇌부에 대한 인사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달리 조국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조 장관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유승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사실 공보 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35분간 보고한 내용은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한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이란 제목의 검찰 개혁안이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이 담긴 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도 조 장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의 중심이 법무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검찰개혁안 시행은 조 장관 수사가 끝난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비공개 법무부 업무보고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요구해 업무보고가 이뤄졌다고도 했습니다. 조국 장관 힘실어주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격려를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후에 곧바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발족식에 참석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주말 지지 촛불 집회를 언급하며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앞 촛불 집회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못 박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개혁위원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김남준 변호사도 촛불 집회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주말 100만이 넘는 주권자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에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이탄희 전 판사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이었던 김용민 변호사, 형사부 경험이 풍부한 검사 등 16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오늘 첫 비공개 회의에선 특수부가 수사를 독점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정치권도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앞 촛불 집회가 국민의 목소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촛불 집회에 고무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그리고 이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고 있는 일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피의 사실 유포, 먼지털이식의 별건 수사, 과잉 압수수색, 특히 특정 정치권과의 내통 등은 이번 기회에 윤석열 검찰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잘못된 과거와 결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의원들은 윤 총장의 거취까지 언급했습니다. 지난주보다 두 배가 넘는 촛불이 모일 것이고요.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그치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고요. 이종걸 의원은 정치검찰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려오라고 했고 민병도 의원은 촛불 집회를 검찰개혁 촉구하는 밀란이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고 언급하면서 보복과 오기로 수사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비판과 함께 검찰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특위는 특수부 조직을 대폭 줄이는 등 대통령령과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합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 계엄령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조국 장관 수사를 하지 말라고 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본 겁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비판 소식을 듣자마자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판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문정권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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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장관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대통령이 검찰 자체 개혁안을 요구한 것은 수사 외압이라는 겁니다. 조국을 반대하면 개혁 반대라는 도식을 세우고 검찰 개혁이라는 가짜 명분으로 외압을 행사하는 행위를 문재인 대통령은 멈춰야 합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계엄령 선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서 정권의 충견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이 사법계엄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지난 주말 검찰청 앞 검찰 비판 촛불 집회는 홍위병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이 정권의 적폐를 들추려 하자
마치 소금 맞은 미꾸라지 마냥 발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법체제 전복 행위입니다. 한국당은 대천절인 다음 달 3일 150만 명 규모의 범국민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철입니다.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콕 찍어 똑바로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속마음이 도대체 뭔지 취재를 하고 온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조국 장관을 청와대로 부른 거죠? 그 의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청와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은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보자마자 반갑게 악수를 합니다. 그런 뒤에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의 바로 맞은편에 앉아 업무 보고를 하는데요. 이 장면 좀처럼 보기가 어렵습니다. 업무 보고는 보통 비공개로 하는 게 관례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하는데요. 이번에는 공개를 해서 조 장관에게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줬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 중에 가장 화제가 된 말,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저희가 번역기를 돌려봤습니다. 우선 상하관계를 분명히 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이기도 한 건데요. 여권에서 신상털기 과도한 수사,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거론하며 개혁하라고 한 것은 나가라는 뜻의 우회적 표현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당에서는 노골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청와대도 내심 뭐 같은 뜻일까요? 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에게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 윤 총장이 큰 고민이 없는 것 같아 경고한 것이라며 사실상 윤 총장과 함께 가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기자가 주목하는 대통령의 또 다른 발언이 있다죠. 네. 검찰 개혁안 시행 시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 표현,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도 번역기 한번 돌려봤습니다. 검찰 개혁안 시행 시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라고 했죠. 이 발언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선 대통령은 조 장관 가족 수사가 빨리 마무리될 거라고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하는 쪽에서는 이게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라는 압박으로 들릴 수 있고요. 그리고 조 장관 가족이 기소되더라도 조 장관은 계속 장관을 할 거다. 이런 메시지도 담길 것 아니냐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또 하나요. 이거 저희 채널A가 취재를 한 건데 지난주 후반부터 청와대 조국 관련 메시지에 변화가 좀 생겼다고요? 대통령이 언급하고 대변인이 전달하고 이걸로 뭔가 좀 일원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서요? 네,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요. 청와대에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참모진들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진 건데요. SNS에 관련 글을 올리는 것도 당분간 금지됩니다. 전열을 재정비하고 총방격에 나선 이 시점에 불필요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은 대우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튼 종합해 보면 청와대 내부에선 검찰에 대해 부글부글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거는 뭐 사실인 것 같죠? 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 했더니 조국 수사를 그렇게 하고 있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이 관계자는 대통령도 조국 수사가 마치 권력형 비리 수사로 비춰지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금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지시한 데 대해 검찰은 공식적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앞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문 대통령의 성찰 요구 등엔 대검 대변인과 윤 총장이 연이어 입장을 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응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개혁과 수사는 별개라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외부 일정 없이 대검찰청에 머물렀습니다. 신임 검사장들과의 만찬 행사도 대검 청사 안에서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꼭 집어 검찰개혁 방안 제시를 지시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해석을 남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통령 말씀 취지와 배경을 확인 중이라며 공식적인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27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에 성찰을 주문하자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즉각 응답하고 어제는 윤 총장이 직접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전제로 검찰개혁을 언급했던 것과는 다른 대응법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격앙된 반응들도 흘러나왔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적폐 수사 기간엔 유례없이 특수부를 키워놓고 조 장관 일가 수사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윤 총장의 거취나 수사 중단 등 비합리적 요구가 아닌 이상 검찰개혁 요구에는 검찰 법무행정으로 응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진보단체인 참여연대 간부가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지식인들을 비판했다가 파장이 큽니다. 이미 사퇴하겠다고 했는데도 참여연대는 징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김경렬 회계사가 SNS에 글을 올려 조국 장관과 지지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건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2년 반 동안 민정수석 자리에서 제대로 한 일이 없다고 적었고 조 장관을 지지하는 교수와 변호사를 향해선 권력 예비군, 위선자라고 부르며 권력 주변을 맴돌기만 했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위원장 글이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폄훼라는 게 이유입니다. 내용과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사회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의 글이 공개된 직후 참여연대에는 후원을 끊고 회원에서 탈퇴하겠다는 게시글과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관계자들 사이에선 김 위원장의 비판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SNS 댓글창에도 비판과 지지 댓글이 엇갈리며 논박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미 집행위원장직 사퇴와 회원 탈퇴 의사를 밝힌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여권에서 조국 장관 수사를 두고 정치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검찰이 의식했을까요?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에 연루된 야당 의원 20명에게 소환 통보를 내렸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이 뒤엉켜 거친 몸싸움을 벌인 지난 4월 국회 모습입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여야는 서로를 무더기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됩니다. 지난 10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남부지검은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다음 달 1일에서 4일 사이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4월 충돌 당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고 채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원이 대상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한국당 의원에 대한 신속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 진행되는지. 검찰은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이 60명에 이른다며 나머지 의원들도 수주에 걸쳐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네, 첫 번째 주제 뭘까요? 예. 왜 그랬어요? 총장님입니다. 네,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따진 사람이 좀 많긴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누가 좀 따졌나 보네요. 예,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 물었는데 뭘 따진 건지 일단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진정한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는 장관님께서 의혹을 좀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그 어여쁘고 귀한 자녀 대학 좀 잘 보내려고 한 건데 뭐가 그리 큰 잘못입니까?
뉘앙스가 좀 애매한데요? 오히려 좀 조 장관을 비꼰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오전 한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힘센 쪽에부터 편한 길을 가지 왜 그랬냐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올린 글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을 성우가 읽은 건데요. 이 검사의 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장관이라고 밝히시며 수사 검사에게 전화하시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실현 불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심에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니 틀림없이 총장님께서 모르시는 검찰개혁을 위한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초능력까지 언급하면서 조국 장관을 비판한 건데요. 이 검사는 총장님 덕분에 후배 검사들은 살아있는 정권과 관련한 수사를 절대 엄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지난 주말 조 장관 수사를 비판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 그리고 오늘 대통령 경고까지 수세 몰린 검찰이 오히려 더 의지를 다지는 모양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압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국 장관 가족 범죄를 더 파헤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른바 대규모 촛불 집회의 역설인 거죠. 예, 오늘의 한마디는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양쪽 모두 생존 게임에 접어든 만큼 이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생결단입니다. 네, 죽고 사는 결단의 느낌이 나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예, 시간차 공격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의장석에 올라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죠. 지난 목요일 대정부 질문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본회의를 경애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6일 대정부 질문 때 조국 장관과 검사와의 통화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주영 부의장이 민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문제 삼은 겁니다. 뭐 본회의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수라장인데 결국 대정부 질문 파인이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 고성이 오가다가 30여 분 만에 회의가 재개됐는데요. 저희가 주목한 건 시간차 공격입니다. 한번 보시죠. 처음에 민주당은 이주영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사과회를 합창할 때 한국당이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조국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과회 조국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들리시나요? 사과회 조국? 그러다 조국 사퇴로 구호가 바뀌더니 결국 다시 처음으로 이주영 사퇴 이렇게 돌아옵니다. 네, 뭐 정치권에선 저런 걸 시간차 공격 이렇게 얘기를 하나 보죠? 예. 2016년 국정감사 때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거짓 증언을 했다면서 사퇴하세요 이렇게 외쳤는데 그때 손혜연 의원이 닥치세요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그게 큰 화제가 됐었는데 손 의원이 최근 한 집회에서 자신이 시간차 공격을 했다면서 자랑합니다. 제가 정청래 의원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시간차 공격, 시간차 공격. 그러니까 상대가 말하는 템포를 딱 보고 맞대응을 한 걸 시간차 공격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영락없는 시간차 공격이 벌어진 겁니다. 국민 입장에선 배구장도 아닌 본회의장에서, 국회에서 언제까지 시간차 공격을 봐야 할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이 고등학생 때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 충격을 줬죠. 잘난 엄마 아빠가 각종 스펙을 대신 쌓아준다. 이른바 엄마 아빠 찬스입니다. 하물며 가장 견고한 스카이캐슬이라는 의대 교수들의 자녀는 어떨까요? 채널A 탐사보도팀 취재 결과 빅3,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고등학생 자녀들의 이름을 자신의 논문, 안 되면 동료 교수 논문에 손쉽게 올렸고 이들의 자녀들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내가 대학 교수가 아니고 내가 의사가 아니었으면 똑같은 기회를 받았을 것이냐. 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외 논문 사이트에 고등학교와 한국을 의미하는 코드를 입력하자 이성연자가 공저자인 의학 논문만 400건 이상 검색됩니다. 유전학, 병리학 등 이성연자가 썼다고는 보기 어려운 전문적인 논문들입니다. 공동저자 하는 거는 정말 특혜 중에 특혜예요.
근데 실제 의대 교수는 이거를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녀들한테. 성균관대 의대의 한 교수는 고등학생 딸을 3년 연속 본인 논문의 공저자로 올렸습니다. 환자들의 DNA를 분석한 논문인데 다른 공저자는 대부분 의대 교수들입니다. 딸은 결국 의학 전문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이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내가 그냥 몰래 합격했어요. 한 서울대 치전원 교수의 아들은 수도권 대학 생명과학부를 거쳐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했습니다. 이 아들이 학부생 때 공동저자로 참여한 치아 교정 관련 논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학술지에 실렸는데 다른 저자들은 모두 치과대 교정과 교수입니다. 어떻게 생명과학 전공 학부생이 참여할 수 있었을까? 취재해보니 논문의 책임 저자는 아버지 서울대 치전원 교수의 학교 동기 졸업생이고 일저자는 아버지의 제자였습니다. 이 학부생은 3년 뒤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답을 피했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대를 못 가면 생명과학 전공을 거쳐 의전원에 진학하는 게 의대 교수 자녀들의 흔한 패턴이었습니다. 연세대 의대 한 교수는 고등학생 딸을 2년 연속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올리더니 딸이 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진학한 후에도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딸은 지금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입니다. 생명과학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저기 의전원 가실 생각도 없는 갔으면 좋겠는데. 교수는 오히려 의혹의 잣대가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저 생각에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낯선 저자는 알아주시지 않아요. 교육부는 이들 논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속담이 있죠. 요즘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는데 오늘은 홍정욱 전 의원의 19살 딸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공항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긴급체포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나이가 어린 점 등이 참작돼 구속위기는 모면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18대 국회의원 출신인 홍정욱 전 헤럴드미디어 회장의 장녀 19살 홍모 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건 지난 27일 오후입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세관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마약이 적발됐습니다. 여행용 가방과 옷주머니 등에 카트리지형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 각성제인 에더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LSD는 미국 마약 단속국이 1급 마약으로 분류한 매우 강력한 환각제로 코카인이나 필로폰보다 환각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잡으면 저희들이 검찰로, 마약수사는 검찰로 다 이렇게 신병을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관으로부터 홍 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체포 상태에서 홍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홍 씨가 초범이고 10대 소년이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전 회장은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며 딸을 철저히 꾸짖고 가르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홍 씨의 혐의가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분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유승민 전 공동대표들이 독일과 한국에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엔 두 사람이 뭔가 정치적으로 결단을 할 분위기입니다.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했다며 사진을 공개한 안철수 전 대표. 다음 달 9일에는 독일 출국 1년여 만에 마라톤 도전기를 담은 책을 출간합니다. 책에는 정치 재개를 암시한 듯 다시 출발선에 설 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안 전 대표 측 인사들은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 등 국내 상황을 지켜본 뒤 10월 말쯤 귀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 어떤 갈등,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안 대표가 필요성이나 또 안 대표 스스로의 어떤 그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들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전 대표와 함께 바른미래당을 만든 유승민 전 대표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학규 대표와 함께 갈 수 없다며 유승민계 안철수계 의원들이 참여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만든 겁니다.
유 전 대표는 탈당설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개혁 중도 보수의 길에 함께할 세력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 국감기관 중에는 제가 이런 세력들을 규합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 전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두 사람이 신당 창당 논의를 시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초등학교 안에 있는 방화 셔터가 갑자기 작동하는 바람에 2학년 학생의 목이 끼어버렸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로 119 구급차가 급하게 들어왔다가 빠져나갑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갑자기 내려오는 방화 셔터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방화 셔터가 거의 다 내려갔을 때쯤 틈을 지나가기 위해 뛰어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셔터는 그대로 내려오고 있었죠. 그게 가방을 자기가 어린 애가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방이 그 셔터에 이제 걸렸죠. 함께 있던 친구는 곧바로 교사에게 알렸고 교사는 방화 셔터가 더 내려가지 않도록 금속 밀대와 책을 사이에 끼웠습니다. 아이를 겨우 꺼냈지만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직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학교 행정직원은 방화 셔터 조작판에 켜져 있어야 할 파란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스위치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방화 셔터 12개가 동시에 작동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버튼을 눌리기 때문에 밖에 셔터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 학교는 이달 초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 6일 전 소방 점검을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방화 셔터의 오작동인지 직원의 조작 미숙 때문인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국산 삼겹살을 30년간 먹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관련된 의혹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돼지열병 발병으로 국내 돼지들이 모조리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멸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그런 예도 없었고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 아마 거의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정도라고 합니다. 자, 북한이나 아프리카와는 달리 국내 방역 체계는 선진화됐고 외부와 차단된 실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첫 발생 이후 보름 정도 지나도록 한강 이남으로 확산되진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돼지가 절멸할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주장 한번 살펴볼까요? 삼겹살이 금겹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휩쓸고 간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보다 80%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달 들어서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오르긴 했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미 충분히 그 출하가 대비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판장이 30%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런 심리 때문에 경매 가격이 올라간 거지. 자,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종합했을 때 지금처럼 추가 확산을 잘 막는다면 30년간 삼겹살을 못 먹는다는 주장, 거짓에 가깝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그러나 오히려 집값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소문만 무성하던 3.3제곱미터, 즉 평당 1억 원인 아파트가 실제 나왔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3.3제곱미터당 1억 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돌았던 2016년 입주 아파트입니다. 당시 정부가 조사했지만 허위 정보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인 이 아파트가 23억 9,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3제곱미터당 9,992만 원인데요. 사실상 1억 원에 거래된 겁니다. 재건축이나 초고가 펜트하우스가 아닌 일반 아파트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호가는 더 뛰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당 1억보다 높은 금액의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매물이 더 적기 때문에 사려는 분들은 더 많습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 후 공급 축소를 우려한 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로 몰리는 겁니다. 강남권 다른 아파트의 실거래가도 3.3제곱미터당 8천만 원을 돌파해 1억 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정부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 정책이 강력해질수록 강남 집값은 더 빠르고 높게 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문화재 사적 280호 서울 명동 화폐 박물관입니다. 창립 이후 1987년까지 한국은행 본점으로 쓰였던 이곳의 머릿돌이 안중근 의사가 사살한 이토 히로부미 작품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 그 원본이 확인됐습니다. 김철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본 시즈오카 현 하마마스시 시립중앙도서관.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쓴 한국은행 전신 조선은행 머릿돌의 원본 글씨가 전시돼 있습니다. 주춧돌을 놓았다는 의미의 정초란 글자 옆에 명치 42년 2등 방문이라고 날짜와 글쓴이가 적혀 있습니다. 대조해보니 현재 한국은행 옛 본관에 있는 머릿돌 정초란 글자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 이름은 사라졌고 날짜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의 연호인 융이 3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쳐놓은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1987년까지 한국은행 본점으로 쓰인 화폐박물관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 많은 시민들이 건물 앞을 지나는데요. 이토 히로부미의 글자가 적힌 머릿돌이 설치돼 있지만 관련 안내문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일제시대 때 침략당하면서 누가 이렇게 그렇게 했다라는 역사적 인식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는.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군들이 써놓은 글씨여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아요. 박물관에다가 보관해놨으면 좋겠어요. 일제 잔재라고 무턱대고 지우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제 식민지의 잔재이지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행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안내문 설치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진 기자, 오늘은 어떤 현장에 다녀왔습니까? 예,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26.6명으로 다시 OECD 전체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비극적 선택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서울 마포대교에는 예방 문구를 곳곳에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마포대교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자살 예방 문구 중에 몇몇이 적절치 못한 내용으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극단적 선택의 상황에서 마음을 돌려보자는 취지로 넣은 글귀라는데요. 상당수가 가벼운 농담들이었습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아빠가 좋아? 아니면 엄마가 좋아. 그런데 가장 황당한 건 짬뽕이 좋아? 아니면 짜장면이 좋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상황에서 이런 글들이 과연 마음을 고쳐먹는 데 도움이 될까요? 다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문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심리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또 화가 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요. 아예 이 공기가 눈에 안 들어온 사람도 있을까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건 처음인데 어떻게 저런 글들이 예방 문구에 들어간 거죠? 예, 저 문구들은 서울시가 2013년도에 시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것들인데요. 예컨대 수영 잘해요? 한번 해봐요. 뭐 이런 문구들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구를 많이 없애고
또 고쳤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영 잘해요. 이상하네요. 저런 문구들로 정말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올해만 지난 7월까지 97명이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했고 그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마포대교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은 마포대교의 순찰을 특별히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런 데를 보시면 이 거미줄이 쳐진 장소가 있어요. 사람이 올라갔던 흔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미줄이 없다든지 이런 데는 좀 유심하게 세심하게 살펴봐야 돼요. 사람이 밟고 넘어가지고 깨진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흐린 경우에 많은 날은 7명에서 10명까지도 오는 경우도 있어요. 취재 도중 위태로워 보이는 여성을 발견했는데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과 구조대가 여성의 주변을 지킵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여성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번 여기 나오면은 신분을 보는 것 같아요. 주부들의 용기 있으면은 나 같으면 세상도 바꾸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이 문구를 설치한 뒤 자살 시도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날 농락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에 살아가지고 나는 죽고 싶은데 상대방은 저렇게 농이나 칠 정도로 한다구나. 적어도 심리학 때 자문을 좀 친구에서 받아놨으면 좋겠네요. 네, 인터뷰에 나온 대로 뭔가 이분들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고민이 부족해 보여요. 네. 예방 문구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뭔가를 갖다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하면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할수록 그분들은 자살이 더 선명하게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네. 실제 목숨을 끊는 사람 중 90% 이상은 사전에 행동이나 감정 상태를 통해 경고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들의 세심한 관찰과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희 간다였습니다. 채널A 탐사보도팀 여현교 기자와 이은후, 전혜정, 이서연 기자가 봉천동 탈북무자 아사 사건 보도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취재 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번 보도는 탈북한 지 10년 만에 아사 한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의 사연을 단독 취재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5년 주기로 우승해 화제가 됐던 허미정이 이번엔 7주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1위를 놓치지 않은 생애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었는데요. 통산 네 번째 우승에 남편까지 물을 뿌리며 축하에 나섰습니다. 여자 100m 결승인데요. 속도가 엄청나네요. 1등으로 들어오는 선수 육상 스타 프레이저 프라이스입니다. 152cm의 작은 키, 염색한 머리는 언제나 화려합니다. 프라이스는 출산 뒤 4년 만에 복귀했는데요. 올 시즌 세계 최고 기록을 쓰고 보란듯 아이와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 만나보시죠. 올 들어서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7번째 태풍이 북상 중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나라가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 비상입니다. 18호 태풍 미탁은 중형의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타이완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 해안을 따라 올라온 뒤 동쪽으로 방향을 틀 텐데 개천절인 목요일 목포 부근에 상륙해 남부 내륙을 관통할 전망입니다. 지금은 태풍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남부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충청이 남으로 확대되겠고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120mm 이상, 충청 이남에는 5에서 5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제주 산간에 무려 600mm 이상의 물폭탄과 함께 해안에는 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 있는 강풍이 우려됩니다.
저지대 침수뿐 아니라 하천 범람 등 태풍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 있으신 분들은 운항 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내일 뉴스A가 주목하는 뉴스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입니다. 여권은 정 교수 구속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 정 교수가 기소되면 촛불이 두 배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주 초 정 교수 소환을 앞두고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조국 장관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이 소식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일도 뉴스A입니다.